friend.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제가 원래 오늘 토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일단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요리 먹방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걸로 바꿔 끼웠습니다. 냉짬뽕. 이거는 찹쌀탕수육. 이거는 전설의 짬뽕에서 배달한 거입니다. 자, 요거는 데르트. 이거는 이따가 후식으로 먹겠습니다. 사장님이 이게 아까 맛보고 좀 짜다고 그래가지고 얼음을 더 넣은 겁니다. 자,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봉실이가,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 세스코에서 있는 그 약이 있거든요. 똑같은 약. 그거를 바퀴벌레 모이 주는 거기에다가 짜가지고 밑에 다 깔았는데, 하나를 봉실이가 먹은 거야, 이씨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 갔다가 걸어왔어요. 군자역에서 나래동물병원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고양이로 거기 갔다 왔는데 요만큼 먹었다니까 고양은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쫄깃쫄깃. 천사야, 어서와. 자, 여러분, 냉짬뽕을 먹어보겠습니다. 뿅! 자, 제가 지금 뭐한 거냐면요. 썸네일 신경 쓴 거예요. 새콤달콤하니 괜찮구만. 좀 약간 짜다. 냉짬뽕 처음 먹어보는데 국물 좀 먹어볼게요. 약간 냉면, 비빔냉면 있잖아요. 비빔냉면에 물 넣은 느낌? 빡 괜찮네. 매워. 맞아요, 매워요. 자, 여러분, 한입 하십시오. 한입. 바퀴벌레약 뭘로 샀냐면은, 봐봐. 그거 있잖아요. 바퀴벌레약 치면은, 맥스포스 셀덱트겔. 그거 괜찮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모이, 통 있죠? 거기다가 해놓으세요. 좀 있으면 여름도 가네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오다 말고. 여러분, 비도 오다 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하루 종일 좀 내리지. 가뭄든데도 물 좀 하고, 아스팔트도 시키고, 얼마 좋아요?
이거 괜찮네요. 냉짬뽕. 다른 중국집은 없는데, 여기 전설의 짬뽕인가? 거기는 있더라고요. 나이님, 어서오세요. 봉실아, 너뭐 하냐? 국물도 먹어줘요. 자, 여러분, 자, 국물 먹습니다. 국물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청양고추도 막 썰어놔서 매운 거네. 얘 이거 뭐야? 야! 눌러! 뭐 어디서 났어? 이거 나도 모르는 걸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음식이야. 저 희한하네. 전설의 짬뽕 짜장면에 고추기름 넣어서 느끼하지 않아서 맛있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바라기님? 봉실이 큰 사고 칠것 같아서 불안불안. 냉짬뽕 중국집에 다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데 없어요. 중국 냉면도 없던데. 네, 저희 아버지가 전설의 짬뽕 맛있다고 이야기해서 시켜 먹어봤어요. 아, 김소혜님 고맙습니다. 해파리도 있어. 내가 배달의 민족 시켰는데 거기는 중국집 다 없고 여기만 있었어요. 소스 안 부족해요. 우유걸 왔으니까. 냉짬뽕이 일반 짬뽕 맛, 그 뜨거운 짬뽕 맛이랑 완전 틀려요. 아, 사장님 말대로 얼음을 넣으니까 들짜네. 봉순아, 여러분 잠깐만요. 칫솔 세트 찢어놓고 있어. 강아지 같아, 쟤. 개 아니야, 개? 아, 시원우님, 저 요새 먹방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쓰레기도 다 드셨나요, 여러분? 원래 고양이 안 가? 그런가? 냉짬뽕 괜찮아요, 엎드려님.
원래 고양이 동순이는 진짜 얌전하거든요. 잘때 자고 뗐을 때 뗐쓰고. 먹어봐요, 지민이. 입술에 묻었다고. 잘 식었네, 냉짬뽕. 찹쌀이라서 쫄깃쫄깃하다. 바삭한 느낌은 들었는데. 전설의 짬뽕에서 시켰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주세요. 냉짬뽕이요. 매콤, 새콤, 달콤, 상큼. 잘했어. 시켜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 그 탕수육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나는 원래 중국 냉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 메뉴에. 뭐야. 근데 냉짬뽕이 있더라고. 내가 전설의 짬뽕에 가서 먹어봤는데 게살볶음밥도 맛있더라고요. 맛도 나고. 백종원 홍콩봉점에 냉짬뽕 팔아요. 어우, 육수도 약간 살얼음이 있게 와서 좋아. 내가 홍콩 방점 거는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나 오늘 이거 첫. 실제로 말하면 완전 첫 끼. 아까 종이컵 하나로 한 5시, 4시 반인가? 5시인가? 그때 그거 먹었어요. 짜장밥이랑 사발면. 완첫. 에봉이 누나, 저 다음 주 일요일에 수강 가요. 응? 내가? 봉실이 뭐 하는지 간간히 보셔야 할 듯. 너무 조용한데? 조용하니까 이상한데? 에보니 홍콩 반점 차가면 드셔보세요. 차가면이 뭐야? 저 이사 안 갔어요.
걔랑 애는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래요. 차가면이 톱, 차가운 토핑을 올리면 엄마 친척이 수원 사셔서 볼일 보러 가요. 여보, 잠깐만요. 어이, 맛있다. 전설의 짬뽕 탕수육도 맛있네요. 나는 채팅창이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콩도부님 어서오세요. 내가 없으면 좀 얌전한데 내가 있으면 난리나요. 어머, 또한님 안녕. 아, 인성이 좋으셔요. 아, 별 과찬이십니다. 땡기머리님. 어머니랑은 아직이에요? 아, 이게 얼음을 더 넣으니까 확실히 낫다. 이게 해삼인가? 여러분, 건해삼? 건해삼이랑 같이 쫄깃쫄깃. 아, 라타짱님 그렇게 됐어요. 나름 사정이 생겼습니다. 네, 라탄성님. 어, 국물이 소주각이다, 이거는. 어, 얼음을 더 넣으니까 확실히 국물이 깔끔해졌어. 만약에 여러분 이거 드시는 분 계시면은 얼음 더 넣어달라고 그래요. 알콩님, 제가 얼음 더 넣은 거예요? 어, 약간 물회 같은 맛 같을 거. 맞아, 물에 소스 맛 같다. 어우, 우유걸이 캐치를 잘하네. 그럼 짱 맛있겠네요. 여러분! 여기다가 회를 이렇게 얹으면 물에,
물에는 이만한 것 같을 것 같아. 다음에 그렇게 먹어봐야겠다. 아. 버터이야. 트위스 담배님이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고 다이어트 하시고 좋은 결과 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새우, 새우. 지민이 저녁 뭐 먹었는데? 제이솔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동물병원. 네, 여보세요? 네, 여기 나래 동물병원인데요. 네, 네. 네, 여기 집에 가서 어때요? 잘 놀아요. 엄청 까불고. 네. 뭐 구토라든가 다른 임상 증상도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기 같은 경우에서 그 정도의 양을 먹었을 때는 특별하게 나타날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질 않아서 아, 예.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네. 네. 지금까지도 문제 없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니까 네. 하루 정도만 좀 잘 보시고요. 네. 다른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엄청 친절해. 원장님이 인상도 좋고 완전 친절하셔. 돈도 안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진료비 같은 거 받잖아요. 하나도 안 받았어. 내가 딱 갔는데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그 간호사님한테 얘가 지금 또 그 바퀴벌레 약을 먹어가지고 근데 막 너무 급하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그러면 응급으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겠대. 그래서 봤더니 원장님이 아, 그 정도 양은 괜찮다고. 애긴데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 네, 일단 집에 가셔서 지켜보래. 원장님이 이따 저녁에 전화 주신다고 그랬더니 전화 주시네.
아, 바퀴벌레 약을 싹싹 긁어먹은 거야. 완전 구석에다 순간 다 뺐어. 얘가 좀 약간 안 좋으니까 제가 저러겠지? 속이 좀안 불편한가 보다. 지민아, 너는 무슨 메추리 공약을 만들어? 응? 엄마가 이뻐하겠네. 양배추 샐러드에 김치 소시지 구이에. 너 엄마한테 사랑받겠다, 이. 언니, 안면 거상 수술했나요? 저 안면 거상은 안 했습니다. 리프팅만 했어요. 계속 바삭해. 민트 씰 리프팅은 아닌데요? 이게 뭐예요? 나는 그거 아니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다. 녹화는 여기까지.